Open the door. 우리 식량이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크로스핏 마즈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그때 우리 같이 운동한 멘탈 SH 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룸메트 팔민이도 대구 내려와가지고 같이 셋이서 한번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et's go. 빠크. 땡기라 이씨. 니 뭔데? 팔민입니다. 마스크 항상 끼고 댕기세요. 댓글 봤나? 댓글 조작단에 여자친구 심지마라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박상민 뭐 너 멋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상민이한테 야, 네 댓글 좋은 댓글 달렸는데 하면서 보여주니까 아니야. 상민이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야, 한 명만 팬했으면 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래.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또 사주고 또 맛있게 먹으래.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있어. 네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유튜브 자른다고 힘들다. 다 자르지 마라. 다 재밌는 이야기다. 충성 아무디입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마즈 트레이닝 센터 크로스핏 앤 퍼스널 트레이닝 체육관에 왔습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렛츠고. 룩스 굿 무브 웰 아무튼다. 여기는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시설이 진짜 대구에서는 제일 좋고 전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슨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열 손가락이라고 정도 좀 해볼까요? 네? 열 손가락을. 자, 입장했으니까 열 체크하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침산동에서 6년째 마즈 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네, 김진향입니다. 아, 저는 포항에서 아모띠 보러 왔습니다. 포항에서. 구독. 예, 구독자. 응범님 1위 네. 상품. 아, 그거 진짜 그거예요? 룰루렘. 아, 이게 그거였어요. 댓글 1위. 아, 진짜요? 응범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지금 구경하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1시간. 안녕하세요. 아모띠 친구 민호띠. 오늘도 저저지지로 왔습니다. 오케이. 3분 안에 40칼로리 로인, 20 버피 오버로 버피하고 나서 로인 뛰어넘는 거. 2분 60 요거 4세트. Let's go. 다 끝내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한 잔 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일 만에 운동하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평소보다 운동을 엄청 강도를 낮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지럽고 힘도 없고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또 뭐 가위바위보 해야지. 아,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바라바라바. 내가 살게. 그래, 네가 사는 거다. 큰 걸로 살까?
지금부터 크로스핏 마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모르는 거는 또 한번 사용 방법도 여쭤보고 또 가격도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일단 첫 번째 유산소 머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설트가 일단 다섯 대가 있어요. 로잉 머신 10대, 무동력 트레드밀 3대, 스키 2대, 바이크 2대. 이렇게 많은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거든요. 이게 다 있는 박스가 거의 없어요. 머신만 해도 가격이 로잉만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다음 파이어. 외국에서 영상 보시면 아시죠. 넘기고 막 너무 많아. 쪼. 자, 이런 식으로 딱 넘어가서 또 헉 이런 거 있으면 간지는 안다. 이런 잔디도 깔려 있는 게 엄청난 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갖다 놓으세요. 아씨. 제가 몇 번 안 해봤어요. 제가 진짜 자신이 없거든요. 올라가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 체조 동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박스 보이십니까? 일단 박스 개수가 아 이거 상민이가 빨리 나온 거 체조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 자다리인데 여기에서 짐나스틱 웜업도 하고 원래 쇠로 돼 있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파워리프터들 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까? 플랫벤치 할 때 손목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진짜로 저 또 이제 슬레드 체가 엉덩이 쪽에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로고가 아닙니까? 로고가 크로스핏의 명품이죠. 로고에서 또 직구로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장비를 세팅해놓고 이것도 이거는 쓰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모든 게 이것도 로고야. 백스쿼트 할 때 우리 어깨가 좀 아파. 로고 아닌 걸 찾다. 로고 아닌 걸 찾다. 파워리프팅 좋아하는 분들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다음 이거 딥 테랄바 이것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고정식으로 돼 있잖아요.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꼽든지 위에 꼽든지 이게 다섯 개나 있습니다. 저 빨간 거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야, 야, 로고 아니고 찾았습니다. 로고가 아니고 엘리코 역도 명품 바벨. 바벨 중에 최고 명품입니다. 메이드 인 스웨덴입니다. 와 최강 강국이랍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30만 원. 130만 원이랍니다. 이런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저는 20만 원짜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수들만 이제 할 수 있게 초급자들은 알아서 옆에서 하고 이거 뭐예요? 핸드스탠드 푸시업 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저 이것도 처음 봤어요. 저런 데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뒤에 자국이 많이 나요. 뭐 이렇게 신기한 게 많지? 이거 뭔가요? 이거 약간 이거 곤장 곤장 뭡니까? 우리 벤치 프레스 모드 프레스 아 여기 나 이 정도 밴드 처음 봤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100kg 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저런 건 훌륭해. 맞네 이렇게 감는 거. 아 여기에 플레이트 아. 내려 뽑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 니 해봐라. 잡고 요로 이렇게 이 섬세함이 느껴지죠. 초보자, 상급자를 위한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코로나 문제 여기서는 더 코로나를 방지를 할 수 있어. 박스에 이렇게 아이 깨끗해 손 세정제까지 준비가 돼. 이렇게 깨끗하게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수 있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외적인 모습을 잘 봐야 되지. 앞에 보시면 거울이 내 얼굴을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고급 카페나 식당에 가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뭐 링크가 들어가 있네. 링크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 최신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운동을 대구 올 때마다 놀러 와서 한 번씩 하는 곳입니다. 홍보는 아니고 진짜 좋다고 느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삼산동 근처에 사신다고 하면 여기 오셔서 뭐 운동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대구에 이런 센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아모디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찍어가지고 좀 두서없이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귀한 장비들이 많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성! 얍! 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크로스핏 마카. 여기는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를 해 있고 여기 박스의 특징은 보통 크로스핏은 어디서 하죠? 지하요. 지하에서 합니다. 1층입니다. 1층. 그럼 시야가 확 트인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Made in 데프리카. 12개 실로, 10개 스트릭 프롭, 20초 맥스 랩스, 스트릭 핸드스탠드 포시. 대구 크로스핏 마카 코치 한승엽입니다. 여기는 지상 1층.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오늘 운동 끝. 1층에 있어서 나와서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환기 걱정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씻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메인도 중요하지만 밑반찬이 이제 기본이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부터 먹어야죠. 아니지, 이거부터 먹어야지. 이거 순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십니까? 어떤데? 밥도둑. 깻잎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도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자, 커피. 난 준비됐다. 안 내면 진다, 예쁘. 오케이! 맛있겠다, 준현아. 아, 또 준현이가 또 커피 사주려고 또. 아. 자,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캐틀벨! 캐틀벨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대구에서 이제 크로스핏 코치를 하고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SFG라고 해서 캐틀벨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즌 같은데? 양심하였다. 나도. 트레이닝 센터 턴 오브 더 캐틀벨. 폭발적 근육 발달을 위한 폭발적인 캐틀벨 트레이닝. 그렇지. 우리 때리는 거 없으면 괜찮았어. 비싼 거 아니? 아니지만. 한 패스 잡는데 패스할 때 무릎이 내리면 안 되면 전화. 파워가 안 나잖아. 비엔나. 합에서 파워가 안 나잖아. 네. 합에서. 고생했어. 저희는 대구 풀그립 짐이고요. 스트롱 포스 시스템으로 캐트벨, 바벨, 그리고 바디웨이트, 파워리프팅, 클럽벨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건 아닐까요, 선생님? 재홍 쌤이 리즈 시절에 와서 다행히 여기서 운동했을 때 잘 맞아가지고 그 재홍 쌤이 기록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거 이후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좋았어요. 진짜 저도 진짜 감사합니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혹시 보세요. For self defense people. 진지하게 했어요. 진짜 군대 가야 되면 그냥 한국 군대 가라. 그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